취하라. 예. 항상 취해 있어라. 그것만이 전부이다. 그것만이 문제로다. 너의 어깨를 무너뜨리고 또 너를 땅으로 넘어지게 하는 무서운 시간의 무게를 느끼지 않기 위해서는 너는 항상 취해 있어야만 한다. 무엇에 취하냐고 묻지 마라. 술이든 시든 미덕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어쨌든 취하라. 풍류당의 풍류에 취하라. 보라사부님의 소리에 취하라. 만약에 풍류당의 풍류에 취하지도 못하고 보라사부님의 소리에 취하지도 못하겠거든 세주 한 잔에 취하라. 이상입니다. 짱! 이게 어디까지는 보들레를 쉬고 어디까지는 제신지 알 거예요. 어머 죄송해. 안 되면은 예예예. 그래서 소주에 취해. 아유, 예, 멋집니다 아주. 여보시게도 제가 안 보이면 소주에 취한지 알아. 소주에 취하시면 안 되고 소주에 취하셔야지. 그래. 어. 지난주에는 우리 그 저기 저 정선 아라리에 취했는데 이번에는 오늘은 선생님의 취에 취합니다. 예, 그래 한 수석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나씩 내놓으셔야 돼. 오늘 안 하면서 자. 네, 들으시죠. 그게 예. 지금 오늘 시가 풍류당이십니다, 그게. 아이고. 여기다 써서 딱 붙였어요. 보들레르의 시에다가 네, 선생님 선생님의 예. 시에다가 예. 풍류당 섞으셨어요. 너무 잘 어울려요. 예, 그렇게 취해야죠. 아이고. 취해야죠. 이제 우리 이제 저기님은 나중에 영시로 읊어줘. 영시로 홀리스틱 영시로. 홀리스틱. 영신 항송 해줘야 하나 준비해서 예? 해줘. 쌤도 나중에는 또 이제 영시도 해주세요. 우리 선생님도 영시 예, 영시도 잘하시니까 선생님. 아이. 자기는 이제 뭐 해줄래?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. 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. 그래 또 그래 자 하자. 이놈.